정상회담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두 정상이 어떠한 협의를 이뤄낼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립니다.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도가 낮아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성비를 무기로 공세를 펼치는 이 중국산 제품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양노총은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계 단판을 지을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내일 오전 10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사상 첫 북미 정상의 만남이라는 상징성만큼이나 한반도 평화에 문을 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이후 약 70년간 이어져온 냉전의 마지막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한반도 빅뱅의 서막을 올릴 세기의 단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이뤄내면 한반도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점에서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기회는 한 번뿐이라며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a one-time shot. And 이번 회담의 핵심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성사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을 선물로 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단판 결과에 따라 70년 묵은 남북 적대관계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냉전 구도는 지난 1980년대 말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 유일의 냉전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사상 첫 북미 정상의 만남을 넘어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산업 분야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죠.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표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챗봇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막상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돌아오는 답변 수준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깡통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 이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은행권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 도입 바람이 불었습니다. NH농협이 금융봇을 출시하면서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우리은행이 위비봇을 선보였습니다. 뒤이어 KB하나은행은 핑고를, 신한은행은 올해 초 통합 앱솔에 챗봇을 탑재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올해 안으로 서비스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챗봇 서비스를 앞다투어 내놓는 것은 상담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챗봇이 실제 은행 점포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만큼 유용할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챗봇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찾아봤지만 답변을 찾지 못했다는 허무한 답변을 하거나, 상암에서 100만 원 태국 바트로 환전 가능해?
영업점별로 보유량이 다르니 점포에 한 번 더 확인 후 방문하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상품 안내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도 은행들이 앞다퉈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이유는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빅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딥러닝을 통해 더 똑똑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대화형인 그런 챗봇을 개발하기보다는 빈도수가 높은 서비스 내용을 메뉴 또는 버튼 형태로 제공하는 카드봇을 만듦으로써 자동화 비율을 점차 올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챗봇의 완성도가 낮은 만큼 소비자들이 챗봇을 믿고 금융 상담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대우전자가 협력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구매 중단 통보 때문인데요. 대우전자에서는 품질 문제를 들고 있지만 협력업체에서는 값싼 중국 제품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무장한 중국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3월 16일 대우전자의 한 협력업체는 납품 중단이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조차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대우그룹이 인수하자마자 값싼 중국산 제품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전형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내온 공문상에도 납품 중지라고 정확히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단가 문제도 확실히 그 20%가 비싸네 어쩌네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한 4개월 넘게 이렇게 물건이 못 나가니까 저희도 오늘 금요날인데 금요가 보류돼 버렸거든요. 어음 먼저 막으려고. 저희 2하층, 3하층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협력사들도 그 라인이 다 중지되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아마 줄줄이 아마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전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로 정상적인 구매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어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납품 중단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구입을 못하면 5%씩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거든요. 품질 불량이 일어나고 품질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랬더니 다른 쪽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업계에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품질 문제라지만 실상은 납품 단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냉장고의 심장인 컴프레서. 실제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의 컴프레서 단가를 비교해보면 약 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우전자는 기존 동부그룹 아래 있었지만 올해 2월 대유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주인이 바뀐 만큼 납품 단가 등을 절약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실제 납품 중단이 통보된 건 3월입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대우전자와 그 협력업체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의 값싼 부품이 날로 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낮은 가격에 납품을 받으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해법을 찾겠다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최근 양대 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갔는데요. 오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노총의 당근책을 제시하며 대화의 장으로 들어올 것을 촉구했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나간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화기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청년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춰 비정규직 등 새 참여 주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 이름 아래 출발하려 했지만 최저임금법 파동으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 위원장은 이날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등을 언급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별 내용이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최대 쟁점 사안인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총은 오늘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언급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오는 14일 최저임금 개정법에 대한 위헌 청구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개편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21일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후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공고안을 확정합니다. 한 특위위원은 디테일한 측면까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며 세부적인 수치 정도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특위위원과 외부 전문가 총 2명의 기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리는 겁니다. 시행령만 손보면 돼 법 개정이 필요한 과세기준 금액 조정이나 세율 인상보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릴 시 연간 6,200여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실거래가의 60%에서 7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조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세도 어느 정도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들이 많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정부는 최종 공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대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 부담이 커 결과를 내기 어려웠던 금융권의 이슈들도 차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은행권 채용 비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선거 후 수사기관이나 당국이 결론을 발표할 전망이라서 업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검찰이 반년 넘게 진행해온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 지방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관심은 역시 검찰의 칼끝이 어느 선까지 향할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은행권 채용 비리 근절은 금융권 적폐청산의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CEO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 지주회장이 은행 채용 비리 문제에 관여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이라 해도 뇌물 등 개인적 이익 추구가 없이 이뤄진 경영 판단에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 맞는지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아무래도 은행권은 뭐 이런저런 수사를 받아오면서 위축이 좀 되어 왔었는데요. 조만간 검찰 발표가 이뤄지면 뭐 어떤 결과든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이 기소를 해도 유죄가 확정되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우선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렸던 금융지주 회장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축됐던 경영활동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자제했던 경영진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고 CEO 리스크 탓에 금융위 인가가 지연됐던 계열사의 신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최고 경영자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할 경우에는 대형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대혼란이 불가피한데요.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 관련된 은행장들까지 줄줄이 거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뭐 채용비리 외에 또 금융권의 대형 현안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이 있을 텐데요. 내일 예정에 없었던 임시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지난 7일 첫 회의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번 임시회의는 금감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선위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판단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최종 결론은 다음 달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하는 금융위도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경우 삼성은 물론 주식시장 등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다면 금감원이 무리한 감리 결과를 내놔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공격적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어느 쪽으로 결론 나도 소송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 문제 결과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소폭의 개각이 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렇다면 이때 교체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분 개각을 언급한 만큼 선거 이후에 일부 장관들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교체 명단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름이 간혹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정책 수행에 있어 국민 시각과 공감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최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 재벌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암호화폐 문제 등 일부 현안에서는 시장의 희망과 배치되는 정책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여론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 문제까지 국민의 불안이 고조될 경우 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연이은 금감원장 낙마 사태에 뭐 선거철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미뤄진 뭐 탓일 텐데 일부 금융공기관의 수장 인선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후에는 선임 절차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곳이 예금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인데요.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곽범구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26일 만료됐지만 후임을 찾지 못해서 임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4월 김규옥 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석인데요. 청와대의 결정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빠르게 후임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금융권 이슈에 관해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회식과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외 출장 시 비행이나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에 관해서도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으로 간주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 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수면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 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회식과 워크숍 등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 노동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 임금도 10% 안팎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연구원이 전국 3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직이 59.8시간, 기능인력이 56.8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52시간 공사시간 준수를 위한 기능인력을 충원 등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현장당 총 공사비는 평균 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총 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이 13%, 기능인력이 8.8%로 추산됐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넣어둔 은행 예금 계좌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 계좌의 총 예금 규모가 지난해 5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아 큰 돈을 쥔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의 저축성 예금 가운데 잔액 10억 원 초과 계좌의 총 예금은 499조 18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33조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특히 10억 원 초과 계좌의 총 예금 증가 속도는 다른 규모의 예금과 비교해 빨랐습니다. 10억 원 초과 계좌의 증가율은 7.2%였던 반면 1억 원 이하는 3%,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3.2%에 그쳤습니다. 계좌 수로도 10억 원 초과 예금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만 2천 개로 1년 사이 2천 개 늘었습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약 2611만 개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 계좌라는 예탁 자산이 10만 원 이상이고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한 증권 계좌를 말하는데 대부분 일반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개설한 위탁 매매 계좌입니다. 올해 코스피의 상승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개인들의 주식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지난 4월에는 하루에 늘어난 계좌 수가 11만 개에 달한 날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가 최근 남북경협 테마주 63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종목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우체국이 라돈 침대 논란이 빚어진 대진 침대 매트리스의 수거 작업을 이번 주말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민간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은 국무총리실이 전국 물류망을 갖춘 우정사업본부에 수거를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이탈리아 샤르데나에서 열린 2018 월드랠리 챔피언십 7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현대 월드랠리팀은 통산 10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공식 후원사인 KT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팀의 예선 경기가 열리는 18일, 23일, 27일에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거리 응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투룩시마 출시 1년 만에 유럽 18개국으로 판매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룩시마는 혈액암의 일종인 비오지스킨스 림프종과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쓰는 셀트리온의 항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밖에 전국에도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오후에, 호남과 영남 내륙은 새벽과 오후 한때 지나겠는데요. 역시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구름도 많이 끼면서 강한 햇볕은 차단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날은 선선하겠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26도, 강릉과 부산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밑돌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은 22도로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비 소식 없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 속초, 강릉, 울진 20도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내륙으로 새벽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상으로도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모레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북부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